설마... 약간 아프다. 참아.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 아우! 가만 있어! 아야! 뭐냐 이거! 어깨 포상이다! 아우! 야... 야... 일요일 선택까지 5일. 요란한 진동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진동소리는 평소대로인데 요란하게 느껴진 거다. 이 정도 진동에 잠이 깨다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모양이다. 잠 좀 자자 망할 자식아. BGA 문자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있었다. 지금에 와선 꽤 고약한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5일 남았어요. 뿌잉뿌잉. 예상했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보니 무슨 국가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기도 하군. 그렇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문자가 그만 올 때까지 살이란 말이야, 집에서. 나는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만든다. 정신이 맑아진 대려 찌뿌둥한 몸의 상태가 그대로 느껴졌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 있는 안마의자가 생각났다. 그거 한 방이면 하루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숙여 끄끄 웃고 만다. 이런 상황이 찜질방이라니.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면 장소가 문자로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끔찍한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오호. 그치, 하루는 쉬어야지. 와, 쪽팔리는 말이지만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망할 괴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버렸다. 비유하자면 고문을 당하는 도중 잠깐 쉬고 하자는 말이 달콤하게 들린 것 같은 느낌. 그게 곧 이어질 고문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임에도 말이다. 생각 같아선 이 짧은 평화를 더 오래 즐기고 싶지만 나에겐 아직 할 일들이 많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쳤다. 말이 산책이지 주변 지형 탐색이었다. 나는 나름의 탈출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제지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 순 없지. 그렇게 아침 일과가 대강 끝났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데이트 시간이다. 데이트 무슨... 스스로 떠올린 단어에 피식 웃어버린다. 데이트라니 참 한가한 단어 선정이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두고 마지막 날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뢰.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날 믿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얘 뭔데 이렇게 신뢰도가 많이 올랐어? 일단 얘네 둘은 확실히 아니고, 이번 플레이에서는 얘네 둘이랑 말 섞어볼 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구령어 두 개가 중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구령어를 쓰는 애가 한 명이 더 나오면은 얘네들도 이제 용의선상에 들겠지만 아마 이 둘이 끝일 거란 말이에요. 제 예상으론. 지금 구령어 두 개가 나와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죠. 나리 짱. 나리 누나 만나러 가자. 헤헤. 숲에 도착했다. 여전히 안개 낀 기분 나쁜 숲이었다. 왜 나리 누나가 이곳에 자주 들리는진 잘 모르겠다. 하긴 이 마을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냐면. 숲을 이곳저곳 거닐면서 나리 누나를 찾았다. 나무 네다섯 개를 거치다 보니 익숙한 느낌의 나무가 보였다.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 쪽이 이상하게 꼬여있어 기억에 남는 나무였다. 그리고 나리 누나는 그 나무 옆 바위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적다가 펜을 멈춘 나리 누나는 주변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다시 펜을 움직인다. 워낙 몰입한 느낌이라 말을 걸기 좀 애매해져서 그런 나리 누나를 잠시 지켜보고 있는데 누나 쪽에서 먼저 멀뚱히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미안, 훔쳐보는 거 방해해서. 훔쳐봐.
와, 나리 누나 돌려 깔 줄도 아네. 네? 아니, 미안할 건 없... 아,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농담이야. 저번부터 느꼈지만 이 사람 농담 정말 재미없게 한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흘린 식은땀을 닦으며 나리 누나의 근처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나리 누나의 수첩이 보이지 않는다. 방금 전 정신 사나웠던 와중에 가방에 넣은 모양이군. 우리 준성이 당황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네. 우리 준성이? 누님,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우리들은 잠시 서로를 보며 엿게 웃었다. 간식 먹을래? 어머 세상에, 라면인가요? 그 뭐냐, 푸셔푸셔? 네 좋죠, 뭐 있는데요? 나리 누나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들어 나에게 건넸다. 심지어 강아지 모양이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어. 썩혀보세요도 분명 착할 거야. 나리 누나가 준 과자들은 하나하나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과자를 한 입에 베어물었다. 과자는 상당히 맛있었다. 버터 맛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콤한 설탕들이 같이 씹히니 사먹는 과자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말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칭찬! 보통 칭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오, 맛있다. 수제 과자 같은 건가 보네요? 내가 만들었어. 정말요? 혹시 누나 제과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야. 와, 대단하네요. 주변 분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 남동생이 이 과자 좋아해서 자주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 에? 남동생 얘기를 꺼낸 누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묘하게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나로서도 당황하게 된다. 주제를 바꿔야 하나? 저기... 준성이, 넌 하는 일은 잘 돼가? 네? 살인사건 취재할 거라며 범인은 찾은 거야? 아, 그거... 그러고 보니 나리 누나에겐 그렇게 말해두었던가? 거짓말을 이것저것 하다보니 이젠 좀 헷갈리게 시작한다. 네, 뭐 아직까진... 아직까진? 쉽진 않아요. 좀 특이한 사건이라서.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란 거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광신도들이 저지르는 기이한 사건들. 뉴스 트레이스에서도 그런 거 몇 번 나왔지. 근데 너무 다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신촌 지하실 사건 같은 거. 정말 천상 언론인이네. 네? 네, 뭐 제 꿈이었으니까. 꿈?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 이상 깊이 말하는 건 좀 거부감이 생긴다. 하지만 왠지 이 사람에겐 더 털어놓고 싶기도 하다. 계속 얘기해! 다 털어놔 그냥! 난 죽어도 돼 이제. 하, 뭐 그냥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초등학생 때 같은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속으로는 늘 그 친구를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뭔가 하진 못했죠. 생각해보면 어른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해결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었어요. 남들을 위해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어린애 같은 막연한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다 보니 뭐 여기까지 왔네요. 이런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는 조금 민망해져서 머리를 긁었다. 잘했어 준성아! 그런 나를 나리 누나가 가만히 바라본다. 이제 쓰다듬어 주려나? 어째서일까 그 얼굴에서 옅은 슬픔이 느껴진다. 우린 잠시 그렇게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선 뭐 찾아낸 건 있어? 아, 네, 제 추측인데 말이죠. 나는 적당한 선에서 내가 겪고 조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연하겠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나리 누나는 그런 내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해준다. 때때로 내 말을 되묻거나 확인하는 것 정도를 빼면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리 누나의 모습에 되려 말이 많아진다. 자칫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화에 몰입하고 있을 때, 잠들었어? 나는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어진 나리 누나를 바라보았다. 나리 누난 잠들어 있었다.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나와 대화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잠들어 버리니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누나? 피곤했던 건가? 어쩌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을 설쳤다거나 한 건 아닐까?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지만 밤중에 혼자 자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역시 살인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조금 경솔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나리 누나를 깨우기 미안해진 나는 가만히 앉아 누나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유, 야, 무서워, 가까이 가지마. 수수하고 성숙한 얼굴이지만 잡티 하나 찾기 어려워. 나보다 연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사실 성숙한 분위기를 빼고 보면 꽤 귀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얼굴에 비해 몸매가 참 이크 에크 태견. 아, 요즘도 태견이 유행하나요? 있긴 있어요? 나리 누나를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훔쳐보는 건 나쁜 짓이지. 안개 낀 숲을 바라본다. 절대로 정이 가지 않을 음산한 숲이다. 하지만 겨울숲 특유의 고요한 느낌 자체는 싫지 않았다. 거리에 나리 누나의 솜소리까지 들려오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자니 내가 여기에 겪은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진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솜소리를 들으니 나도 잠에 빠질 것 같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기는 눈을 꾹꾹 누르며 그 졸음을 참아냈다. 어쩐지 이 누나랑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다. 이대로 앉아 꾸벅꾸벅 조느니 잠시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생각과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좀 걷자. 조금 걸었더니 잠이 깬다. 아까의 나른한 기분은 역시 누나의 영향이었다. 갑자기 누나가 부러워졌다. 나도 저렇게 세상 모르고 편히 지내면 좋겠구만. 어쨌든 잠도 좀 깼겠다. 다시 누나한테 돌아가볼까? 어? 갑작스레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에 몸이 굳는다. 뭐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온다. 나는 커다란 나무 근처로가 몸을 숨겼다. 이쪽으로 걸어오던 마을 사람들은 멈춰선 채 뭐라고 대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잘 들리지가 않는다. 조금만 접근하면 들릴 것 같긴 한데 마을 사람들은 이쪽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면 더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가면 무조건 들킬 것 같고, 안전하게 가면 일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들을 수 없을 테고, 돌아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단서도 얻을 수 없겠죠? 안전하게로 갑시다. 조금 멀긴 하지만 저 나무에 숨으면 들리긴 할 것 같다. 나는 천천히 그 나무에 다가갔다. 뭐야 이거? 낙엽에 가려진 나뭇가지가 밟혀서 부서져버렸다. 뭐야? 나는 재빨리 나무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남자들의 관심은 이미 이쪽으로 향해버렸다. 뭔 소리 안 들렸어? 들렸어! 쉿! 젠장 망했. 그리고 그 순간 청설모 한 마리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망할 다람쥐 새끼가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청설모는 빠르게 뛰어가 저쪽으로 달려가버렸다. 아, 깜짝이야. 멧돼지인 줄 알았네. 나도 놀랬다니까. 김시열이 작살낸 그놈인 줄 알았네. 뭔 살벌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래도 그놈이 이쪽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잖아. 저쪽 양수터 근처가 위험하지. 그 돼지놈 잡히면 그대로 재물로 써버려야지. 하여간 서두르자고. 재물?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바람 쐬러 나왔다가 모험을 하고 말았군.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누나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누나 옆에 앉아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을까? 드디어 나리 누나가 눈을 떴다. 나는 모른 척 나리 누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잠들어버렸음을 깨달은 건지 누나의 얼굴이 화학하고 붉어진다.
나리 누나로서는 꽤 격한 수준의 감정 표현이다. 자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미안. 잠깐 잠들었네. 피곤했던 거예요? 조금 잠을 못 자서. 나리 누나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정말 피곤했던 모양이군. 나는 몸을 일으켰다. 숙소로 돌아가요. 바래다 줄게요. 아니, 괜찮아. 피곤한 거 다 보여요. 숙소로 가서 눈 좀 붙여요. 그래, 그러자. 손잡고 가남? 어쩐지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나는 말없이 나리 누나보다 살짝 앞서 걷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멍청한 것! 나리 누나는 조용히 내 옆에 서서 걸었고. 어? 옆에서 걸었어? 우린 별 대화 없이 여관까지 직행했다. 나리 누나의 방 앞까지 도착했다. 나는 나리 누나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옆으로 살짝 물러나며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들어 문으로 안내했다. 잘 안 하던 짓인데 왠지 그런 장난을 치고 싶었다. 매너 좋네. 몇 번 차이다 보니. 고마워. 바래다 줘서. 취재 조심해. 네, 들어가 봐요. 나리 누나가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본 나는 복도를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서서 현 상황을 정리했다. 나리 누나와의 관계는 빠르게 그리고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했다. 만약 선알이라는 존재가 정말 인간이라면 남은 날 동안 이 정도 관계를 계속 유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내 탈출 계획에 동참해줄 것 같다.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느껴지지만 아마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의례 겪었던 기후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나리 누나와의 대화에 만족하면서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커트라인이 이미 넘었다는 건가요?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의 친밀도가?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이 정도만 돼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쭉 가야 된다는 뜻인가? 뭐 어쨌든 체린이는 솔직히 정이 안 가고요. 체린이는 파지 말자. 쟤는 사람이어도 그냥 뒤질래. 아, 동일 인물이 연속 두 번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럼 시리밖에 없네. 시리야, 띠링. 부르셨나요? 좋아, 최시리를 만나러 가자. 해결을 들어섰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마음껏 불길함을 표출하고 있는 건물과 그 앞에 펼쳐진 삭막한 공터는 도저히 이 장소에 정이 들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게 만든다. 최시리는 역시 여기 있군. 오늘도 벚꽃 춤추나? 왜 이런 을씨년스러운 것을 고집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는 한편 최실이 바로 옆에 뭔가가 잔뜩 우겨져 있는 큰 가방에 시선이 움직인다. 저번엔 미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실이가 가지고 다니기엔 꽤나 큰 가방이다. 물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다. 뭘 그렇게 쳐다보나. 아니 가방에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정화에 쓸 도구들이다. 정화? 내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순차적으로 떠올려진다. 나신의 최시리가 나에게 사정없이 물을 뿌렸던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었다. 야, 어디선 업계 포상이야 인마. 뭘 모르네. 그걸 또 할 거냐?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앉아. 역시나 내 질문엔 대답도 없이 최시리는 자신이 서있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일부러 눈에 띄게 큰 한숨을 쉬며 최실이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최실이 성인이에요, 성인. 하지만 최실이는 내 한숨 따위엔 관심을 전혀 주지 않고 가방 쪽으로 걸어가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한다. 눈 감고 합장해. 눈 감고 합장하면서 나무 잡이 조화부를 외고 있으면 돼? 그냥 경건하게 앉아있어. 불순한 영혼을 참회하면서.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참회까지 해야 하는지 따지고 싶어졌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최실이는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내 상상력을 불길하게 자극하는 소리들이 쉬지 않고 들려온다. 저 녀석 도대체 뭔 짓을 하려는 거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포시 실눈을 떴다.
아야! 뭐야? 방금 뭐였지? 쌀이야? 당황해서 주저앉은 나에게 최시리가 성큼성큼 다가온다. 뭔데? 가만 있어! 순식간에 다가온 최시리는 한 손으로 내 뒷목을, 한 손으로는 이마를 잡고 꾹 누른다. 옴 아무가 바이루차나 마함무드람마니 바드마즈바라 프라바를 타야훙. 최시리는 그렇게 괴상한 주문을 외우며 내 이마를 꾹 눌러 나를 천천히 눕혔다. 나는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저항하지도 못하고 최시리가 이끄는 대로 몸을 눕힌다. 내 몸이 완전히 일자로 눕혀지자 최시리는 대나무같이 생긴 길다란 봉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나를 번뜩이는 눈으로 바라본다. 야, 너 설마... 약간 아프다. 참아.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 아우! 아우! 최시리는 그야말로 사정없이 날 두들기기 시작했다. 어깨 포상이다! 아우! 팔다리, 얼굴, 배... 뭐하는 짓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피어난 생존 본능으로 인해 기어가듯 앞으로 달려가려 했다. 가만 있어! 아야! 뭐냐 이거! 나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건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녀석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은근 힘이 세다. 자 잠! 잠깐! 그만 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타격이 멈췄다. 나는 경악과 당황을 잔뜩 품고 최시리를 바라보았다. 최시리는 어느새 저쪽으로가 뭔가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다. 왜 누워있나? 일어서. 아? 뭐라는 거야? 네가 눕혔잖아. 의식 끝났으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기도해. 얻어맞은 뒤라서 저항할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건지 나는 나도 놀랄 정도로 순종적으로 일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무잡이 조화불이었나? 잡생각 품지 말고 점점점 그래 한번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나는 맞은 게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이 의식인가 뭔가를 성공시키리라 다짐하며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나무잡이 조화불! 이번에도 실패하기만 해봐라 라는 잡생각이 자꾸 드는 것을 억지로 누르려 노력하면서 최시리는 그 뒤로도 몇 분가량을 춤을 추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지금은 멍하니 앉아있다. 그리고 이윽고 최시리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끝났어. 나는 한숨을 쉬며 몸에 힘을 뺐다. 설마 물벼락 맞는 것보다 더한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기에 최시리에게 당하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맨 내 자신이 뒤늦게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시리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만족한 얼굴 같았다. 하, 이제 다 끝난 거야? 접신만 겨우 끝났다. 이제부터 퇴마를 해야지. 저번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접신이란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당은 신과 소통할 때야 지혜가 충만해지고 아니, 알 필요 없겠지. 뭐처럼 말이 많아졌던 최시리가 급작스레 본래의 페이스를 되찾는다. 아주 약간 신났던 모양이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제 대화가 좀 가능하나 했는데 이제 볼일 없다. 가봐. 가라고? 이러고 그냥? 바쁜 벌꿀은 낭비할 시간도 없어. 벌꿀? 늘 그렇듯 내 말이 대답할 생각이 없는 최시리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어 보였다. 정말 정어리라곤 없는 녀석이다. 정어리? 정이라곤. 나는 뭔가 더 말을 걸어볼까? 왜 이래, 나? 최시리의 정떨어지는 태도와 피로감으로 인해 나도 지금 최시리한테 얻어맞고 지금 약간 필요한가 봐. 이 페이스에 맞춰줄 기분도 기운도 나질 않았다. 나 역시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터덜터덜 폐교를 떠났다. 폐교를 떠나며 나는 뒤늦게 최시리에게 맞은 부위가 쑤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몽둥이 자체는 소리에 비해 아프진 않았지만 그걸 수차례 두들겨 맞으니 살짝 멍이 든 모양이다. 나는 욱신거리는 부위를 천천히 주무르며 최시리에 대해 떠올렸다. 최시리는 접신에 성공했으므로 퇴마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마 내가 만난 그 악마와 싸우게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악마는 도저히 인간이 상대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 최시리가 정말 퇴마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악마를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갑자기 피어난 불안감의 폐교 방향을 바라보았다. 제멋대로인 최시리의 모습이 떠올려진다. 결코 강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저 녀석 정말 저렇게 둬도 괜찮은 걸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폐교 쪽을 좀 더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 역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점심시간경에는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 인간들이 뭘 하러 들어가는지는 관심 없다. 다만 나에게는 이 시간대 자체가 일종의 찬스다. 마음껏 이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찬스 말이다. 오늘은 제법 시간도 여유롭다. 좋아, 그럼 어딜 탐색해볼까?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요? 저번에는 학교에... 오, 이 체크 표시가 돼 있네. 이렇게 못 가게 됐네. 오, 참 이게 진짜 정교하단 말이야. 게임이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하네. 자, 이번에 숲 쪽을 좀 볼까요? 서큐버스에 대한 단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숲에 나리누님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은 아마 서큐버스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서큐버스에 대한 단서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서큐버스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서쪽 공사장으로 가보죠. 진짜 제발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결혼 쌉 가능인데. 나는 숲 서쪽 공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서쪽에 위치한 공사장이다.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좋아, 오늘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뒤져보자. 나무 상자가 보인다. 자물쇠까지 달려있군. 비밀번호식 자물쇠다. 비밀번호가 뭘까? 나는 자물쇠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게 뭘까요? 종이로 만든 박스가 보인다.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 손때가 꿰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헌터의 기록 3권. 근데 뱀파이어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아, 아니구나. 구미호가 확실하고 뱀파이어가 아직 불확실하니까 있으면 좋지. 메피스토... 헐. 뭐? 아,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한다라고 써있네. 아, 내가 이 제대로 읽어야 되는구나. 대충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미호가 맞고 이건 사타나치아의 진이고 구룡어가 써있으므로 아직까진 뱀파이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좋아요. 투박하게 생긴 파우치다. 지퍼를 열어보니 화장품 몇 개가 들어있다. 아무래도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파우치를 좀 더 뒤져보았다. 이건! 그건 주교가 내리는 교서였다. 이 정도라면 괜찮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까? 나는 교서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교서가 뭐야? 위대한 마모님의 손길에 닿기를 빌며. 마을 기록물은 빠르게 스킵할게요. 웬만하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종이 더미가 가득하다. 뭔가 있으려나?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비밀번호군요. 0과 1이네요? 와! 자물쇠를 푸는데 성공했다. 나는 자물쇠를 던져버리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맑고 신비스러운 느낌의 책이다. 목마소환. 역시나 서큐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굿뜻 구둣 목마.
즉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한 귀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자식, 너도 남자구나! 이 귀족의 서큐버스 소환이 성공했다면 서큐버스에 대한 많은 조사를 했겠지. 좋아, 그 조사 결과는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그 책을 백팩에 집어넣었다. 계속 조사해볼까? 공포 혹은 현혹이네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공포와 현혹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거의 뭐 의미가 없네. 이건 현혹이네요. 뱀파이어가 필요해요.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서는 정말 많아야 되겠다. 마른 풀들과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띈다. 혹시나 해서 수풀을 뒤적거려봤지만 쓰레기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여긴 아니다. 여기 세 개를 볼 수 있네? 뭔가 상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깔끔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어디보자. 뭔가 책들 사이에서 쓸만한 책 하나를 발견했다. 강시에 대해 적혀있는 소책자였다.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우선 챙겨두자. 가방도 있고 의미없는 소설책 사이에 오컬트 잡지 하나가 끼어있다. 월간 사타니즘이라. 페이지를 넘겨보니 제법 흥미를 돋구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 마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종이 상자 더미가 그득하다. 이걸 전부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 좀 오래 걸리겠지만 나는 팔을 걷어붙였다. 종이 상자 모조리 비어있었다. 허망함을 느끼며 몸을 돌렸다. 몸을 숙인 채 하나씩 살펴보니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 몇 개와 책 몇 권을 발견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증거물은 없었다. 아씨, 허탕이 많구만. 나는 이후로도 주변을 좀 더 탐색했지만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일단 거의 뭐 100% 뱀파이어는 걸러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어딜 더 찾아볼까? 뱀파이어는 거의 100% 걷어냈고 호수 창고? 창고. 나는 호수 폐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호수 쪽에 있던 폐창고에 도착했다. 습한 공기를 마시며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와서 창고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남은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조금씩 보인다. 누가 봐도 중요한 증거가 담겨있을 케이스다. 기대를 하며 케이스를 열었으나 내부는 텅 비어있었다. 책자 몇 개가 들어있다. 책 정말 좋아하네. 대부분이 볼 필요가 없는 책들이었다. 쓸만한 거 없나? 소책자. 마녀에 대한 이야기. 시간 남으면 한번 읽어볼까? 배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윙?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네? 어? 의미 없는 건가? 내가 들어온 문이다. 바람 탓인지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 나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 어울리지 않는 책 더미가 보인다. 최근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증거다.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눈에 띄는 책이 보인다. 강시! 불길한 느낌의 책이다. 강시 조사일기 4권이라고 적혀있다. 이거라면 강시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단에 놓여있는 인형.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인형이 있었으니까 강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진 걸로 봤을 때는 아, 뱀파이어 강시. 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큐버스도 열어놓고요. 일단은 볼 거 대다 많네. 나무 상자가 보인다.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싫지만 그래도 뒤져봐야지.
아, 맥신.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소책자 드럽게 많네. 마녀에 대한 이권. 케이스는 열리지 않았다. 힘을 주면 열릴 것 같다. 손을 깍지껴 우두둑하고 뼛소리를 냈다. 힘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쓸 땐 써야지. 덜컥하고 녹슨 경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르는 땀을 훔친 후 상자를 열어보았다. 마녀를 추적하다. 오태성 대통령 탄핵 이면에 마녀가 있는 황당한 내용이었지.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여기서 마녀가 많이 나오네.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4개, 마을 기록물을 6개 얻었다. 아, 여러분 이게요. 그런 게 있네. 잘못 탐색했다 우리. 이게 서로 연관돼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그에 해당되는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녀가 이번에 많이 나왔었는데 학교를 검색한 것도 아닌데 마녀가 많이 나왔으니까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헛소리 해봤어요. 저녁을 대강 데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아니 잠깐만, 이거 마녀 얻었다며? 읽어보자. 자료에 의하면 망국의 마녀는 숲에서 소환해야만 한다고 적혀있다. 장소까지 정해야 돼? 숲? 마녀는 숲? 숲과 강이군요. 그럼 마녀도 열어놔야 되겠네. 아, 이 점점 용의자가 늘어나잖아. 야, 여기는 구미호 100%야, 이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계속 좁혀질 거고 단서는 계속 모아봅시다. 오른쪽 메모지에 푸른색으로 적힌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공포와 현혹의 마무리다가 왜... 공포 혹은 현혹,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계속 갑시다. 후, 피곤하다. PD를 하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었지만 이건 그 어떤 일보다 힘들다. 이제 뭐래 하더라. 잠시 멍하니 앉아 생각이 잠겼다. 왠지 바보가 된 기분이다. 아, 그래, 저녁 일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저녁엔 여성분들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 누가 진짜 인간인지 감은 잡히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조금씩 그 여자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다. 정신 차려라, 정신. 진짜 인간은 단 하나고 나는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아둬야 한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 날 믿게 만들기 위해. 자, 그럼 누구에게 가볼까? 나는 나리코인 탄다. 시리는 진짜 신뢰도가 많이 안 오른다. 퇴마를 한다는데. 현미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얘는 빼박 괴물이라. 일단 누나한테 가야지 뭐. 우리가 선택지가 뭐가 있어. 나리 누나 보러 갑시다. 나리 누나. 좋아, 나리 누나를 만나러 가자. 숲에 도착했다. 죽어 짓눌려진 풀잎들을 밟으며 앙상해져 떨고 있는 나무들을 지나친다. 하나, 둘, 셋. 야!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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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가지가 독특하게 부러져 있는 네 번째 나무까지 지나치면 있다. 늘 거기 있는 사람처럼 나리 누나가 앉아있다. 아까보다 약간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베이비? 한가움이 이름을 크게 부를 뻔 하다가 그만둔다. 대신 항상 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나리 누나에 대한 흥미가 돋는다. 이 저주받은 마을에서 선알이라는 이 사람이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이 사람 앞에선 내가 뭔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도 혹은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를 경청해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나에겐 굉장히 큰 힘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나리 누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그렇게 좀 더 누나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리누. 너 이름 리누였니? 뭐지? 예상치 못한 장면에 입을 다물었다. 뭐지 저 약은? 어디가 아픈 건가? 나리누나는 이윽고 약을 입에 털어넣었고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 후 동시에 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나리누나 괜찮아요? 너무 놀라서 물을 뿜어버린 나리누나는 그 뒤로 사례가 들린 건지 한참 기침을 내뱉고 나는 그런 나리누나의 등을 토닥이듯 쳐주었다. 나리누나가 기침을 멈춘 건 거의 5분이 지나서였다. 준성이 너? 또 훔쳐봤어?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깜짝이야. 다음엔 오면 왔다고 좀 해. 다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나 왔다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와야겠네. 나리누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는 그런 나리누나의 등을 마저 토닥이다가 바닥에 뒹굴고 있는 흰색의 약통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시선을 이해한 건지 나리누나는 잠시 약통을 바라보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약통을 가방에 집어넣는다. 아 미안, 혼자 먹으려던 건 아닌데.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네? 짜잔. 왜? 같이 먹을래? 야 신기하다, 약통이 과자가 되었네. 무슨 어린이용 마술쇼도 아니고 설마 저런 걸로 내가 약통에 대한 걸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아까 그 약은 뭐예요? 말을 돌리는 나리누나에게 어울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약통이 상당히 신경쓰였다. 그러고 보면 첫 만남 때 나리누나는 요양 중이라는 말을 했었지? 그렇게 안 생겨서 눈치 빠르네. 방금 뭐라고? 그렇게 궁금해? 전 나리누나에 대한 모든 게 궁금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아니야. 생각해보니 이미 발작 증세도 한번 보였고 너도 알아두는 게 낫겠네. 발작? 아까 그건 수면 발작을 막아주는 약이야. 에? 수면 발작? 기면증이라고 하면 좀 알겠어? 나 기면증이 있어. 갑자기 잠들어버리는 병. 알지? 기면증. 확실히 많이 들어본 병이다. 다만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병인지라 내 앞에 기면증 환자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잠이 덜 오는 거예요? 프로비질이라는 약인데 올해는 못 가. 내 체질이 그렇다더라. 나리 누나는 가방에 급히 숨겼던 약통을 꺼내 보여주었다. 나는 약통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궁금증은 풀렸지만 나리 누나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게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갑자기 잠들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내가 뭘.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지. 나리 누나가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미소가 자조적으로 보여 나는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위험을 동반했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용기는 늘 민폐로 이어졌지. 어딜 나가는 것조차 위험해서 혼자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 제가 평생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다못해 국을 끓이려다가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어. 와, 그거 진짜 위험하다. 아, 그런 일이... 괜찮아, 표정 풀어. 이젠 그럴 일 없으니까. 근데 나리누나 정도면은 유튜버 하면 쌉가능 아닙니까? 그러면 잠들어도 크크크 잠들었다 이러고 다들 좋아해줄 것 같은데. 그냥 토크쇼 하다가 후원으로 깨워주지 않을까? 후원으로 혼내주자 이러면서. 나리누나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 요양을 선택한 모양이다. 문득 나리누나의 남동생 쪽이 궁금해졌다. 남동생은 여기까지 같이 와준 걸까? 그러다가 안개에서 헤어져버렸나? 아니면 누나의 마지막 여행에 동참하지 못한 걸까?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드는 결론은 아니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남동생에 대해 물어보기 곤란해졌다. 심심하시겠네요 혼자서. 심심하긴?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좋지. 책도 좀 가져왔고. 나리 누나의 분위기가 평소처럼 돌아온다.
너무도 착한 사람인지라 오히려 홀로 남은 지금이 더 편한 걸지도 모르겠군. 책 정말 좋아하나봐요. 어, 유일한 취미였어. 저도 어렸을 때 고전문학은 꽤 자주 읽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작가 있었어? 네, 뭐 엄청나게 좋아한 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시익스피어? 뒤마요. 뒤마라면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거보단 삼총사 좋아했어요. 열 번도 넘게 읽은 것 같네요. 왠지 닮았네. 닮아요? 멋지잖아 달타냥. 자신감도 저력도 정의감도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는 점이 너랑 닮았어. 나한테 믿음직한 동료가 어딨어? 맘 한구석이 뜨끔해진다. 분명 저 모든 것들은 한때는 전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그러게요. 멋지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다. 내 어두운 표정을 본 누나는 내 현 상태를 어렴풋이 눈치챈 모양이다. 이 자식 왕따잖아. 하지만 그걸 캐묻지 않는다. 내가 누나와의 대화를 좋아하는 이유다. 고마워요. 갑자기 뭐가? 아니요, 아무것도. 여기서 누나를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거? 거기서 더 말하면 오늘 자기 직전에 생각날걸? 그렇겠죠? 과자나 먹어. 조용히 하는데 도움될 거야. 일리 있는 의견이다. 나는 과자를 입에 집어넣었다. 조금 눅눅해진 과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달달했다. 물컹한 과자를 씹으며 나는 잠시 옛날 일을 떠올렸다. 오불을 낸 내가 한창 좌절하던 그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 나리 누나. 아우씨 뭐야 이거, 이 못생긴 녀석. 오마노 기자. 새내기인 나와는 달리 베테랑이었다. 나는 사람 좋은 오마노 기자와 빠르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오마노 기자는 좌절하던 나에게 책 하나를 추천해줬다. 작가주의적인 느낌의 표지가 신경쓰이는 책이었지만 정작 내용은 쉽게 읽히는 어른 동화였다. 그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이었다. 소년은 화원관리자였다. 자신의 화원이 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소년은 자신의 화원의 근처에 있는 삭막한 마을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잃은 채 바삐 움직였으며 마을의 색은 늘 회색이었다. 마을을 바라보던 소년은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저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소년은 자신의 화원에 더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오래 붙잡지 않았어? 네? 나리 누나가 갑작스레 말을 거는 바람에 책 내용을 더듬어 가던 내 의식의 흐름이 끊겼다. 준성이 너 바쁘지 않아? 네 그렇죠. 맞아요. 좀 바쁘죠 저. 행설 수설하며 몸을 일으켰다. 누나의 말이 맞다. 이 마을에서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 나리 누나와 노닥거리는 것은 지나치게 마음이 편해서 그걸 잊게 만들어버린다. 난 내일도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네? 그냥 맘 편하게 털어놓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이거 고백으로 봐도 되죠? 몇 시에 있을지는 비밀이지만. 자기 농담에 자기가 웃지 좀 마요. 저것만 안 하면 정말 완벽한 누나인데. 아닌데? 난 저것도 완벽한데? 이 눈 높은 녀석아, 뭘 더 말해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 백팩을 어깨에 들쳐맸다. 누나는 그런 날 가만히 응시한다. 어쩐지 날 보내기 싫은 표정이었다. 가볼... 아유 이... 고지... 아휴... 준성아, 네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주변에. 가볼게요. 조심히 가, 준성아. 나리 누나가 조용히 손을 들어준다. 나도 마주 손을 흔들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계속 느꼈던 건데 방금 나왔던 그 못생긴 오마노 기자 있잖아요. 약간 그림체가 같아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악마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죠? 첫날에 봤던 그 악마랑 맨 처음에 그 악마를 볼 때부터 생각이 났었던 건데 그냥 그림체가 비슷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죠? 일부러 그렇게 했나? 숲을 내려오며 나는 나리 누나를 떠올렸다. 누나가 가지고 있던 의외의 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겪어왔던 무력감. 나리 누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여길까? 모르겠다.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치우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넷째 날도 끝난 거다. 이제 절반 했네요. 힘들다. 그대로 담요에 몸을 눕힐까 하다가 오늘은 좀 씻고 자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나에겐 최대한의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쌉 인정. 아무리 힘들다고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뜨거운 물을 맞으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홉 번째 날이 시작하자마자 이 마을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4일 뿐이다. 이젠 슬슬 그간 모은 증거물들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누가 인간일까? 샤오기 밑에서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샤워를 끝낸 나는 바로 담요에 몸을 던졌다. 휴식이 필요하다. 몸도 머리도. 나는 눈을 감았다.